36번 글의 순서지. 얘들아, 글의 순서 선생님 늘 강조하는 거 뭐야 여러분? 뭘 조심해라, 뭘 주의해라. 어떻게 알았어? 어차피 세 단계다. 끝, 앞. 그지? 끝, 앞. 선택지 여러분, 끝부분과 다음에 올 내용의 선택지 앞부분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랬어. 그지? 끝, 앞, 끝, 앞. 이게 가장 좋은 문제 풀이 방식이야. 뭐 힌트도 있죠. 앞에는 명사, 다시 할 때는 대명사 쓰고. 그런 건 완전히 뭐 연결사, 완전히 기본적인 거지. 그치? 가장 정확한 거는 끝, 앞, 끝, 앞이야. 자, 봅시다. 자, up until about 6,000 years ago. 언제까지 여러분? 6,000년 전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were farmers, 농부였습니다. Many. 많은 농부들이 여태 매는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lived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거 many 알죠? many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대명사로도 쓰여요.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lived 살았습니다. different place, 다른 장소에서요. through the year, 1년 내내요. 문장 끝났지? 콤마. 나머지 무슨 구분? hunting or moving. 분사 구문이 있죠. 뭐 하면서? hunting for food. 음식을 hunting. 뭐 찾아다니거나 또는 산행하거나 또는 moving their livestock. 자, 이동시킬 때 뭐를? 그들의 가축을요. to area. 어떤 지역으로요? 충분한 음식이 있는 지역으로요. 오케이. 자, 이때 조심할 거 있죠? enough. 우리 enough가 충분한 형용사로 쓰이면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그쵸? 충분한 명사. 하지만 enough가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꾸밀 수 있는 부사로 쓰이면 양태부사지. 부사로 쓰이면 어디서 꾸민다? 뒤에서 꾸민다. 오케이? 여러분 enough 형용사, food 명사니까 충분한 음식이지. 이거 food enough 쓰면 틀려요. 자, 여러분 요 내용 보니까 어떤 내용이야? 아, 6000년 전 사람들은 농부였고 애들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내내 떨어져 살았대. 그지? There was no need. 뭐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To tell the time. 시간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요때 여러분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need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이고요. 시간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삶이 의존한데 뭐에? natural circle. 자연의 주기에. depend on, rely on, 그죠? count on,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연의 주기에 삶이 의존하는데, 바로 앞에 내용이잖아요, 이거. 그치? 어. 음식 찾아서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가축 움직이기 이동시키고, 그지? 이게 여러분, 이게 이거잖아. 끝, 앞, 끝, 앞. 오케이? 자, 모르겠어? 좀 더 볼까? such as, 뭐처럼, the changing season, or sunrise and sunset. 자, 여러분, 이때 change, 여러분, 현재 분사가 형용사로 쓰인 거야. 변화하는, 변하는 계절과, 또는 sunrise, 일출이죠? sunset. 일몰이죠. 이거에 따라서. 그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연의 주기죠, 이게. 됐습니까? 자, gradually,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started to live, 살기 시작했어요. In large settlement. 어디서 여러분? 더 넓은 정착지에서. 자, 앞에는 사람들이 여기, 저기 왔다, 갔다. 자연의 주기에 따라 이동했는데 이제 뭔 얘기가 나와 여러분? 정착지 얘기가 나와. 그리고 여기 끝이야. 그럼 이 다음에 또 뭐가 와야 돼? 또 정착지에 관한 얘기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끝, 앞, 끝, 앞. 자, 그리고요. some 몇몇 사람들은요 필요로 했습니다. to tell the time. 시간을 말할 필요가 생겼어요. 오, 이제 흐름이 바뀌었어. 왜? 정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치? 떠돌아다닐 때는 나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배고프면 먹고 해지면 자고 해 뜨면 일하고 됐니? 그 정착을 하니까 이제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제? 시간을 말할 필요가 생겼대. 아, 그럼 여러분 이제 얘는 그래름이 그거네. 시간을 말할 필요가 없었어? 시간을 말할 필요가 있어.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어? 자, 누구는 프리시스트 성직자들은요 원했습니다. To know 알기를요. 원투 목적 투 목적이죠. 뭘 알고 싶어? When 동그라미 별표. 이때 when은 여러분 언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죠. 우리 노후의 목적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When to carry out. carry out은 실행하다죠. 언제 실행할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뭘 실행해? Religious ceremonies. 종교적인 의식을요. 어? 여러분 시간을 알고 싶었는데 여기 봐. 그치? 시간을 말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죠? 어? 시간을 알고 싶대.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됐니? This 이것은요 was 뭐뭐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invented clock 시계를 발명할 때였습니다. 자, 시계가 뭐냐고요? 디바이스, 장비예요. 장치예요. 어떤 장치예요? 하이프는 부연 설명하고 또 that 뒤에 동사 왔지? 주격 관계 대명사죠. 요때 디바이스 s 붙었죠. 주격 관계 대명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차지 복수니까 show, measure and keep. 보여주고요, measure 측정하고요, keep 유지한대요. track of passing time 뭘 지켜봐 여러분? 시간에 흐르는 시간을 추적하는 것을. 됐니? 등접수로 동사 1번, 2번, 3번 병렬구조고요. 요때 여러분 passing 조심하자. 요때 passing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에요. 동명사가 아니야. 어떤 시간? 지나가는 시간, 흐르는 시간. 됐니? 현재 분사가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오케이? 얘를 여러분 동명사로 의미가 달라져요. 시간을 지나가는 것의 추적이 되는 거야. 아니야. 흐르는 시간을 추적하는 거야. 됐니? 자, 여러분 글의 흐름 보세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뭐 하니까 이동하고 서로 떨어져 떨어 여기저기 뭐 흩어져 살아 있으니까 시간이 필요 있어서 없었어? 어, 시간을 알 필요가 없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모여 살기시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 어, 시간을 알아야 돼. 왜? 그래야 사람들끼리 언제 보자, 어디서 뭐 하자, 언제 만나서 뭐 하자. 그죠? 그 예시로 뭐가 등장했어? 성직자. 됐니?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시간을 알기 위해서 뭐가 발명됐어? 시계가 발명됐어. 됐니? 그때 여러분 딱 10번에서 이런 10번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여러분? 클락! 시계는요 끝납. 그래서 여러분 글의 순서를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물론 단어도 알아야 되고 해석이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는 기본이야. 선생님 딴 거 안 없지 여러분. 구조 분석. 분석이 되면 해석이 나오는 거야.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어떻게 다 외워? 나도 못 외워. Clock have been important. 중요하기 시작, 중요해요. 저 왔습니다. 언제부터? Ever since. 그때부터 쭉. 그지? Have been. 현재 완료에서 계속 정법이죠. 시계는 그때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요합니다. 오늘날 시계는요, I used 사용됩니다. For important things. 중요한 일로요. 뭐처럼요, 어떤 중요한 일이에요? Setting busy airport timetables.
자, 뭐래 여러분? 바쁜 항공 스케줄을 예약하는 거, 설정하는 거. 만일 the time 시간이 in collect, 여러분 in collect는 형용사를 쓰이면 정확한이죠. 앞에 in이 붙었죠. 부정확한, 틀린. 자, 만일 시간이 부정확하다면 airframe 비행기들은요 might crash, 충돌할 거예요 서로. 뭐 할 때? 자, 여러분 요 때에는 뭐뭐 할 때 접속사죠. 뒤에는 주어 동사 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ing가 보이네요. 원래는 접속사랑 주어 생략, 동사를 ing로,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죠. 하지만 접속사이면은 강조할 때 뭘 쓸 수 있어? 쓸 수 있다 그랬죠. 오케이?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그때 여러분 접속사랑 주어 생략, 동사 무조건 ing로. 하지만 접속사는 의미 강조를 위해서 쓸 수 있다. 뭘? 때 taking off or landing. 여러분 take off가 여러분 이륙하다죠. land는 착륙하다. 이륙하고 착륙할 때 서로 부딪힐지도 모릅니다. 충돌할지도 모릅니다. 요때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의, 아이고, 추측의 조동사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됐습니까? 결국 이제 시계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 시계가 왜 중요한지 되겠니?